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미군 소속으로 대중, 대북 첩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켈러 부대원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최근 우리 취재진은 중국에 생존해 있다는 한 켈러 부대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올 수 없었던 켈러 부대원 장근주 씨. 이준각 PD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푸순. 한국전쟁 중 미군의 첩보활동을 했던 장근주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왜 여태껏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일까? 뭐 아침 뭐 좀 드셨나? 한국 댄스타의 한국 그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고맙습니다. 내가 원래 한국에 있지 않았어. 한국에서 나서자고 아직도 안 잊어먹었구나. 중국에 생존해 있는 장근주 씨의 사연은 한 조선족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대는 인정하려면 사람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사람이 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하는 장근주 씨. 딸은 그의 병원 기록을 보여줍니다. 5년 전 신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장근주 씨. 긴 투병에 몸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이미 5년 전 암은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신장엔 암덩어리가 차올라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수술은 안 하셨어요? 病情严重了嘛他本人也知道 그는 조선족 아내와 결혼하면서도 중국 국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부는 여전히 무국적자 외국인. 중국 정부에선 국정란에 일방적으로 조선이라 적어 넣었습니다. 불편하지요, 사실. 그러나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으로 돼야지 외국 국적으로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사람 마음이에요, 언제나. 그의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했을까? 평안북도 강서군이 고향인 장 씨는 1950년 중공군에 밀려 남하하는 국군을 따라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51년도 7월 달에 가도 되시오. 나는 호연부대 참가하고. 아, 호연부대. 아, 예. 하고 아버지하고 동생은 이 남쪽으로 갔지요. 예, 어떤 그 작전에 투입되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는 주요 목표는 조선, 북한, 북한의 정보원장 난 따라오지요. 내게 뭐야. 호연부대는 미군 극동사령부 산하 첩보부대. 1948년 미군 극동사령부 정보처 산하에 켈러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반도 호텔에 본부를 설치하고 대북 첩보 활동을 해오던 켈러 부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4만 2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입대시킵니다. 낙하산이나 해상으로 북한의 침투, 더 많은 첩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의 이북분들, 내려온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공장원을 조직을 한 거지. 시국이 바쁘니까 대개 2주 하는 거야. 2주 동안 훈련을 받는군요. 2주 훈련 받고는 바로? 바로 가지. 말은 첩보부대지만 여기서 말하자면 간첩이죠, 스파이. 그런데 그 북파되면 99%가 사망해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팔미도 등대기습작전에도
역시 켈로 부대가 참가했습니다. 사령관이 그 내가 그 송조기를 저기 메가드한테 다시 보냈거든. 아, 친필사인입니다. 네, 친필사인. 장근주 씨가 속했던 호연부대는 중공군 개입 이후 대중국 첩보활동을 했던 켈로 부대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19살 장근주 씨는 동료 5명과 중국 단둥 인근 해상에서 첩보활동을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생포됐습니다. 피고는 미리 무장비 특무로 우리나라 영해에서 군정정보를 도청하는 사건으로 15년 징역을 판결한다. 14년형을 살고 출감한 장근주 씨.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안 돼. 안 된대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던 그 믿을 곳이라곤 14년을 살아온 교도소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목공 일을 하고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14년을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장근주 씨. 그 모진 세월은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좋아하니까 좋아하니 부담하게 됐나요? 근데 그거이 그것마저 벽돌이 떨어지지요, 뭐. 근데 우리 영감 보고 그 나가서 헐 좀 파오라기 느끼. 얼마나 15년 동안에 말을 고생을 했는지 그 헐도 무서워서 못 파왔어요. 그때 그냥 우마 다금이 대면 때 그때라. 아직도 전쟁의 기억 속에 갇혀 공안만 보면 두려움에 떠는 남편. 행여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지는 않을까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남편이 부인은 안타깝습니다. 2000년 장근주 씨는 복역 증명서와 자신의 처지를 상세히 적은 편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었나요? 없어요. 작은 부서 속에.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에 연락 대신 5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 씨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끊겼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동생 장혜주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0년 그는 어떻게 형의 소식을 알았을까? 중공군이 대화도 기습해 가지고 교수가 전부 다 전사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가정보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형이 살아있다 얘기해요. 족보엔 올랐지만 호적엔 오르지 못한 형. 동생은 형을 데려오기 위해 관계 부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나 한국에 좀 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무국적 자리입니다. 제가 저 외교통상부에 갔더니 그냥 조선족으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얘기해요. 왜 외교통상부는 장근주 씨를 돕지 않았을까? 2000년 장근주 동생이 제기한 민원은 확인된 바 없다. 장근주의 국적 문제는 관련 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다. 보고 싶어요. 뭐 나도 이제 70대 중반 뭐 살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보고 싶어요. 연락이 끊긴 지 4년 만에 동생 장혜주 씨는 형에게 전화를 겁니다. 중국에 중국에서 군주 형이라고요? 어. 나 예주예요. 이거 왔다 가려면서 몸이 편치 않아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 이거 보고 파서 지금 말이 편치 않아요? 70이 넘은 형제에게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아득하기만 합니다. 동생 목소리 모처럼 들으니까 좋으세요? 가슴이 울렁울렁 울렁해요.
한동안 장근주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 장 씨 딸은 감췄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2004년 장근주 씨의 입국 요청에 대한 법무부 답변입니다. 근주 씨를 북한 동포라 지칭하며 여행 증명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숨겼던 사실. 차를 놨잖아요. 놀랐어요 우리도. 이전에 그 감옥살이 14년 15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감옥살이에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 말해서 어떻게 말해야 천대받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요. 이거 한 번 더 내놓으면 이제 또 들어가면 오케나요. 그래서 이때 거 무서워서 못 내놨어요 이거. 공안들이 지키고 있는 영사관이 무서워 문 앞에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싸워서 이렇게 감옥살이 했는데 실제 이거 북한 동포인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신양으로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고 조사 중에 있으니 아직까지는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미군 그 병사들을 뼈까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국 정부는 그러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생존자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성의가 있었다면은 오늘의 장근주 씨는 없었겠죠. 국적법에 의해 가지고 법무부에다가 국적 판정 신청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 지금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국내 가족들의 어떤 그 호적 관계 자료, 가족 관계 자료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국내 가족과 나와의 어떤 DNA 검사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좋은 그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장근주 씨가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면 지난 50년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02년 HID 북파 공작원을 다룬 내용이 PD 수첩을 통해 방송되었고 그 후 이들에 대한 특수 임무 수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켈로 부대는 미군 부대 소속이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선으로 맨선으로 대한민국을 건지겠다. 주먹을 쥐고 우린 뛰거든. 그러니까 지방 그런 보상 그거 우리 여기 켈로 대원들이 훈장 하나 받은 게 없어요. 켈로 부대원들에게 주어진 건 참전 유공자증. 인정했는데 기초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8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누구는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왜 제외하느냐. 단순히 미군 계통에 있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미군 또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던 첩보부대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역시 유엔군의 일원입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지원을 했고 한국 전장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존재가 인정이 되어진다면 보상을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난 2007년 인권위에서도 켈로 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특수임무수행자법 법률 재개정 권고안을 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임무 형태의 보안성 유지 등으로 개개인에 대한 명부, 기록 확보가 되지 않아 인권위 권고안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무관심은 장근주 씨를 58년 동안 국적 없이 살게 했습니다. 고국당 아버지 산소를 아들이 찍어온 화면으로 봐야 하는 장근주 씨는 가슴으로 옵니다. 자기 소원이 그저 자기 세상 떠기 전에 한국에 한번 갔다 왔으면 그런 소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자기 소원대로 다 해주고 봐요. 이제 뭐 마지막 어린 손질. 한국 가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세요? 내 나라네요. 죽으려면 제한국만 세야지. 내 손해를 다 됐구나. 알아듣겠어요? 이 PD수첩의 취재 요청 이후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장근주 씨의 동생 장예주 씨를 불러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미 너무 쇠약해진 장근주 씨가 고국당을 밟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라도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장근주 씨의 일에 나서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50년이 넘게 이국당에서 고국을 그리워한 노병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PD수첩이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세국이 추가 협상안을 들고 귀국한 김종훈 대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아, 좀 걸어갑시다. 네. 일단 바로 공원으로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 발표를 드릴게요. 지금은 노 코멘트입니다. 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됐다. 뭐 저는 지금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3주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합의한 내용은 모두 세 가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한국 정부의 검역 주권을 강화하며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위험물질 수입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협상단이 벼랑 끝 전술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5단계 전략이 적중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당정청 대표단 파견, 김종은 본부장의 협상, 그리고 청와대의 지원과 이 대통령의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기자회견이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넘어서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양국이 의견을 접근시켰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자평보다 후한 점수를 주는 학자도 있었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뭐 거의 뭐 한 95점 가까이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잘된 협상으로 봅니다. 4월 협상안보다 진전된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합의터를 깨지 않으면서 또 양국 관계에 더 이상 다른 어떤 문제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저는 최대한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 협상안이 발표된 후에도 촛불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솔직히 저는 비행기 삭시 아깝더라고. 그 김정은 그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존중한 게 아니죠. 본인들 보시기에는 그게 90점짜리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낙제 점수보다도 더한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30점도 안 돼요. 재협상 요구는 끝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하면 뭐 할 만큼 했다,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턱없이 미흡하다 이렇게 정부의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이번 주 안에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성광 PD, 네. 추가 협상 말이죠. QSA 프로그램이니 뭐니 해서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협상안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추가 협상안에 담긴 내용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합의된 미국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연령 제한을 없앤 부분이었다. 특히 지금까지 발생한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문제됐다. 정부는 추가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게 됐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것. 미국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의 위생성 또는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QSA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온 것은
미국 사람, 미국 내수용으로 적절하다고 증명이 되는 그 QSA 제도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이라는 확인을 받아내는 겁니다. QSA는 미국의 농축산물 품질 증명 제도 프로그램이다. 수출업체가 스스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승인을 신청하면 농무부 유통국은 이를 심사해 승인한 후 감사한다. 수출하기 전에 식품안전검사국에 수출위생증명서를 제출하면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QSA 증명을 발급받는다. 정부는 QSA 증명서가 없는 쇠고기는 전량 반송함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QSA는 분명히 자발적인 조치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이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은 업계에 있는 거죠. 다만 참여를 한다면 참여하는 회사는 이렇게 미 정부가 정한 요건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참여한다고 결정을 한 이상은 굉장히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시행해온 EV, 즉 수출 증명 프로그램이 수입 위생 조건에 맞춰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QSA 프로그램은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미국 정부는 이 작업장이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품질 체계의 이 제도는 그 주도권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넘어가 있다는 거죠. 미국 수출업자들이 품질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하는 것도 미국 수출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검역에 인정했다는 것은 검역 민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30개월 여부를 치아검사로 판정해왔는데 최소한 15% 정도 오류가 생긴다고 알려졌다. 앞으로는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은 미국에 있는 그분들, 즉 그 수출업자들이 그 착한 사람이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그분들의 축산업자들이 담력에 내맡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검역당국 있죠. 근데 검역당국에서 안전하다고 스탬프를 찍으면 그러면은 소비자들이나 시장에서는 검역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비자가 직접 검역 라인에 나갈 수밖에 없죠.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30개월 미만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도 추가로 막았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는 30개월 미만에서라도 눈, 뇌, 머리뼈, 편도, 척주, 척수, 퇴장 원이부 등 7가지 광우병 위험물질이 모두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지난 4월 합의에서는 그중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가지 품목의 수입이 허용됐지만 이번에 다시 수입을 막기로 했다는 것이다. 30개월 미만 SRM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뇌, 눈, 척수, 머리뼈를 국민이 우려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수입을 막기로 한 눈과 뇌, 머리뼈 등은 사실상 수요가 없어 수입량이 미미한 품목이었다. 게다가 주문이 없는 한 반송한다는 부대 조건을 명시해 주문이 있으면 반입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수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수출을 하지 않겠다. 당연히 요청하지 않으면 수출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겠죠. 또 머리뼈와 척수의 경우 일부가 쇠고기에 섞여 유입될 때는 반송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까지 뒀다. 머리뼈의 조그만 조각이나 척수의 조그만 부분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제품을 반송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뭐 뼈 조각은 뼈가 아니고 머리뼈는 머리뼈 조각은 머리뼈가 아니다. 그다음 척수의 일부분은 척수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검역을 다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미국은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조치들 갖다가 받아왔고. 반면 한국에서 수요가 많은 내장은 추가 협상에서 제외됐다. 내장은 광우병 위험물질인 회장 원이부와 연결돼 있어 우려가 제기되는 부위다. 내장 끝에 붙어 있는 회장 원이부가 위험하다는 거고요. 미국 규정도 그렇고 우리 규정도
거기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서 2m를 자르는 걸로 돼 있죠. 근데 2m를 자르면은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하지만 농림수산부가 지난해 만든 쇠고기 협상 자료엔 내장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동 상태로 반입될 경우 내장에 회장 원이부가 섞여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낸 선진 회수육도 수입될 예정이다. 광우병 위험 물질은 아니지만 광우병 우려가 제기되는 품목이다. 정부가 발표한 최종 고시안에도 30개월 이상의 소의 머리뼈와 척추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진 회수육을 떼내는 과정에서 신경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신경물질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선진 회수육은 피자나 햄버거나 이런 학교급식, 단체급식에 주로 사용되는데 분쇄육을 해서 사용이 되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선진 회수육이 수입되면 어린이들이 우선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불안하고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 거를 이전에는 안 받아도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이번부터는 그걸 지금 굳이 받겠다는 건데 제일 먼저 애들이 먹는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데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건데 그거를 꼭 왜 사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기가 7살이에요, 아들이. 내년에 학교가 들어가는데 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 들어가면 급식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검역 주권도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역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두 차례 발견될 경우 지난 4월에는 해당 작업장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측이 요구하면 미국이 즉각 수출을 중단하도록 바꾸었고 현지 도축장을 점검할 경우에도 지난 4월에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점검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는 위반 사례가 한 차례만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두 차례 발견돼야 하고 그것도 미국 정부가 중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작업장 600개가 넘는데 그 작업장이 한 번씩만 위반을 하거나 뭐 그러면 벌써 600번입니다. 근데 600번을 위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검역 중단 조치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협상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 고시가 발효되면 90일 후부터 수출 작업장 승인권까지 미국에 넘어가게 된다. 정말 어떤 거는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사오는데 왜 우리가 절절히면서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인데 미국이 뭐길래. 추가 협상의 효력이 얼마나 갈지도 의문이다. 미국 측 협상 대표는 이번 추가 협상은 민간업체 간의 상업적 양해이며 한시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추가 협상의 효력이 상당 기간 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시적이죠. 한 10년이 가든 1년은 한시적이라 볼 수 있죠. 뭐야, 사실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국내 고시를 박아놨기 때문에 누구나 일방적으로 파기는 못할 거예요. 예를 자율규제지만 형식은 자율규제지만. 결국 추가 협상안은 4월 18일 합의안보다 진전된 것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실효성 면에서의 의문이 남고 4월 18일에 합의한 원안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많이 답답하네요. 왜 그렇게 했는지. 계속 처음부터 잘했으면 되는데 조금씩 나가는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니까 아무리 하나씩 해도 첫 단추가 잘못됐으니까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좀 안타깝네요. 우여곡절 끝에 이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셈인데요. 손정은 아나운서, 네. 어떻습니까? 그 지난해까지 시행해온 검역 조건과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비교를 해주실래요? 네, 바뀌기 전과 후에 수입 위생 조건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금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 이후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금지를 이끌어냈지만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죠.
그리고 30개월 미만에 보시면 내장과 등뼈 그리고 뼈에 붙은 고기를 긁어낸 선진회수육 모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이제는 모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검역 주권을 보시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미국은 즉시 수출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 이후에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를 부정적으로 변경, 그것을 인정했을 경우에만 중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검역 주권 논란이 일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트와 WTO 협정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부칙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이후에는 같은 도축장에서 2회 이상 발견을 했을 경우 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셨듯이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은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완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성광 PD, 결국 이제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이 국민과 정부의 눈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난 4월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촛불 집회의 중심에 있었던 광우병 대책회의는 4월 합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실한 협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한 과학에 근거한 협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상훈 PD, 여기서 이제 조금 그 화제를 바꿔가지고 최근 이제 이런 그 PD 수첩의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정부 특히 이제 농식품부가 과장 왜곡 보도를 했다, 또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일이 있었고, 또 여당과 일부 신문들이 역시 같은 취지로 PD 수첩을 비난하고 왜곡 보도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아레사 민슨의 사인 그리고 다우너 동영상이 오버 논란의 핵심인데요. 네. 지금부터 그 진실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에 대해 사과했다.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쇠고기 협상 타결에 FTA와 한미동맹 등 정치적인 사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두 번째 대국민 사과였지만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끝내 없었다. 같은 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쇠고기 협상을 다룬 PD 수첩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냈다. 안녕하십니까. 성명서 PD 수첩은 정도를 걸어라. PD 수첩이 시청자를 배반하고 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왜곡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PD 수첩이 왜곡된 방송으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한순간에 우리 국민들을 인간 광우병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를 사실로 믿은 10대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면서 쇠고기 전국을 촉발시킨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은 PD 수첩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7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PD 수첩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MBC 엄기영 사장은 이번 사건의 총괄 책임을 지고 신속하고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하십시오. 이와 함께 자신을 포함한 PD 수첩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십시오. 문제는 이들이 제시한 사례 중 세 가지가 PD 수첩 방송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었다.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PD 수첩 탓으로 돌리며 왜곡 방송이라 비난하던 두 의원은 급기야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왜곡 보도로 인해서 중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날 농림수산식품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PD 수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취지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PD 수첩에 검찰에 수사 의뢰하셨잖아요. 네. 그건 장관님이 명인가요? 아니면 농림수산? 아니, 농림수산식품부죠. 네. 장관님이 명예훼손 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마음이 아픕니다. PD 수첩에 대한 수사 의뢰는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걸 그런 때 쓰는 거죠.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그 이 국민들에게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한 주인공이 거꾸로 그 이 MBC나 PD 수첩을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일까? 지난 4월 협상이 타결된 뒤 대표는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자부했다. 미국의 쇠고기에서 연령에 따라서 30개월령 이상에는 7개, 그 미만에는 2개의 광병 특정 위험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숫자로 굳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99.9% 이상의 안전성을 가진다. 4월 29일, PD 수첩은 올해 공개된 다우너 동영상에서 보듯이 미국 쇠고기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위생 조건으로는 광우병 위험성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수치상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방송이 나간 후 미국 쇠고기 협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미국 정부는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싣기 시작했다. 반면 협상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괴담으로 매도했다. 일부 방송에서부터 그러한 그 괴담, 공포 이런 등등이 확대되는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는 그런 등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4월 29일자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반론 및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 다우너 동영상과 아리사 빈슨의 사망 원인, 그리고 한국인 특정 유전자형에 대한 내용 등 네 가지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우너서 관련 등 보도문을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PD 수첩은 이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이미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방송 없이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은 PD 수첩이 중재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중재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수 신문은 지적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한미 쇠고기 협상의 비판적인 여론은 갈수록 거세졌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수입 쇠고기를 먹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를 더 이상 도축하지 않고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촛불 시위단 바닥에 깔려있는 정서가 뭔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요. 자긍심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자세 통상 외교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먹거리를 소홀하게 하는 생각하는 관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됐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바닥민심에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틀 뒤 정부는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로 다음 날 보수단체에서 PD수첩을 비난하는 피켓을 앞세우고 방송국에 몰려들었다. 가스통에 흉기까지 소지한 이들은 경찰 저지선을 넘어 방송국 안으로 난입했다. MBC, KBS 애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전두지 애들하고 짝짝꿍이 선동을 해가지고 국가가 상당히 지금 위기로 몰려가고 있는데 걱정스럽다. 이러다가 김정일이가 쳐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이거 뭐 무정부 상태 비슷한데 김정일이 얘네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뭐 방어가 되겠느냐? 그러면 베트남처럼 작살나는 것 아니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리사 빈슨의 사인이 발표되자마자 정부 여당은 외국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PD수첩은 주전전술을 광우병소처럼 묘사했고 특히 쇠고기와 상관없는 사인을 두고 고의적인지 오역인지 VCJD라고 자막 처리했다. 결국 MBC의 과장된 보도로 10대가 연필 대신 촛불을 들었다. 그동안 PD수첩은 빈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5월 13일 이미 사인에 대해 방송한 바 있었다.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빈슨이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7월 초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 가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빈슨의 어머니가 CJD라고 한 부분을 VCJD, 즉 인간 광우병으로 번역한 것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CJD. PD수첩은 빈슨의 장례식이 치러진 며칠 후 가족들을 만났다. 당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전문적인 의학용어에 익숙지 못해 CJD와 VCJD를 가끔 혼동했지만 딸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s of the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led him to believe and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In the short time that we had overnight, we gathered this information and to find out exactly what the CJD was all about and to learn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the variant CJD. And we were told by the physician here that's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this only is very rare, very, very rare. And that there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아리사 빈슨의 죽음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도 그녀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가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그녀를 부검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We assist the Virginia Health Department with the investigation. I mean, we just make a determination whether it was CCJD or not.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has the same information, precisely because it got a lot of media attention. 인간 광우병의 증세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한 것은 그 언론의 어떤 사회적 환경 감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PD수첩이 주전전 소를 광우병 소로 몰아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생방송 중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라고 지칭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방송 중 나온 실수였다. 네. 김보슬 PD,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그러나 본방송에서는 다우너 소가 전부 광우병 소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 PD 수첩은 다음 방송에서 실수로 생긴 오해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소 이른바 이제 다우너가 일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좀 이 다우너 소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됐는데요. 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이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 상처, 뭐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소에 대한 자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 부분은 오역이 아니고 의역이었다. 당초 다우너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병든 소를 도축하는 동물학대 현장에 대한 고발이었다. 하지만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Mr. Richard Raymond, who was the was representing USDA at the press conference, said that the video footage produced by Humane Society was about Downer cows. It has nothing to do with BSE. We will never know if those animals had BSE or not because they weren't tested. We only test about 1 in 1,000 cattle here in the state. If the USDA isn't afraid of what they might find, why don't they test more? 동영상이 공개된 후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뒤따른 것도 젖소를 도축하거나 동물을 학대해서가 아니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Too sick to walk should not be slaughtered for food, but they were. The recall goes back 2 years, but it's too late now. The USDA says most of the meat was eaten. 그것을 문제 삼는 지금 몇몇 언론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번역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었다면 직접 그 이야기를 한 당사자들이 당시 어떤 함의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확인해보는 절차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취재의 기본이죠. 보수 언론들은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번역을 꼬투리 삼아 조작 방송이라고 비난했다. 우익 인사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방송국으로 몰려든 시위대는 격앙돼 있었다. 이들은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MBC PD 수첩이나 아홉시 뉴스를 맨정신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화가 나가지고 건강에 상당히 자극을 받겠죠.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 보면 속아 넘어가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MBC는 공영방송의 목적을 선동방송으로 뒤바뀌었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PD 수첩을 선동방송이라고 규정한 것일까?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일종의 상상 광우병을 만들어내가지고 한국사회에 퍼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켜가지고 광화문 일대에 무호천지를 만든 그 출발점이 4월 29일자 MBC PD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 다가 왜곡되고 조작되고 편파적으로 편집이 된 저는 불량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리콜해야 됩니다. 이날 방송국 앞에서는 우익 인사들의 언론사 공격을 비판하는 맞불 시위도 벌어져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취재를 나왔던 진중권 교수도 폭행을 당했다. 발길질 당하고 그다음에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로 막 찌르는 거, 손으로 잡아서 막 꼬집는 거,
그렇게 돼. 맞았죠. 얼굴로 뭐 여기도 뭐 지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딜 맞았는지. 우익 인사들의 시위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뒤집을 잡는 거죠. 아주 사소한 사실들을 들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논리적 오류. 그 바탕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플래카드 들고 나온 거 봤더니 MBC 로고를 북한 깃발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광우병 쇠고기에 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냉전 시대에 횡행하던 색깔 덧씌우기가 21세기 공공연히 시도되고 있었다. 네, 오성근 PD. 가치가 없는데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참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또 거짓 비난이 그럴듯하게 유포되는 걸 또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RS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단정한 적이 없고 또 주저앉은소가 모두 광우병소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PD수첩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전부 이해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영어 번역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또박또박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거나 의역을 해서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거나 하는 이런 지적들은 그런 지적이 할 만하다 또는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제작하지 못해서 왜곡 과장 논란을 불러온 점은 제작진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이 전한 내용 전체를 왜곡 선동 방송으로 비난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와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런 특히 그 영어 번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점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자, 취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정부가 스스로 90점은 된다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 결과를 말로는 설명하면서도 그 합의문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예정하고 있는 고시와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밀어붙이기식 일처리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을 납득시키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소통 부족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추가 협상 합의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고시를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PD수첩에서는 켈로브대원의 아픔 그리고 쇠고기 추가 협상과 오보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 보시겠습니다. 먼저 켈로브대에 관한 8993의 의견인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장근주 같은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꼭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쇠고기에 관한 9282님, 광우병 진실을 알리고자 한 보도에 또다시 선동이라는 단어를 쓴 정부, 제대로 된 협상부터 하시죠. 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PD수첩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PD수첩을 응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이 넘었으니까요. 25일이 됐죠.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전쟁이 남긴 상처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갈등의 와중에서도 좌익이니 빨갱이니 하는 낡은 색깔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우리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왜 현재와 같은 남북 대결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